안녕하세요. 코멘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드리프트 고스트 XL. 항상 펌웨어 업데이트랑 메모리 포맷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조금만 미뤄주세요. 버그가 발견됐고, 현재 수정 중입니다. 최고 화질로 녹화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용량 때문에 화질 낮춰서 녹화하시는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4일 오후에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덕분에 이 버그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720p 30fps로 촬영했을 때 먹통이 되는 증상입니다. 최고 화질인 1080p 30fps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본사에 이 증상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잠시 후에 자기들도 같은 증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펌웨어 문제로 추정되고 버그 수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버그 수정 다할 때까지 안쓸수 없잖아요. 어떻게 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1080에 30fps 최고 화질로 촬영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저는 빨리 해결하라고 본사에 압박을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면서 또한 가지 720p로 촬영할 때만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1080p 30fps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 720p에 30이 아니라 50. 60fps 이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드리프트 고스트 XL에는 영상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특정 설정에서는 날짜 표시 기능을 켜놔도 날짜 표시가 안 됩니다. 그 특정 설정이 바로 지금 보시는 720p에 60fps 그리고 720p에 50fps 이두 가지입니다. 전부터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해결됐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고스트 엑셀에 있는 메인 칩 때문이래요. 1초에 5, 60장씩 사진을 찍으면서 날짜까지 표시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해서 기능을 제한했다고 하네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 날짜 설정하고 표시되게 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 세팅을 다 해도 지금처럼 720p 50fps나 60fps 이 상태에서는 날짜가 안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1080p 30fps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에 영하로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노면에 얼음이 있을 수도 있고 몸도 조금씩 둔해지죠. 그런 때인 만큼 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고 드리프트 고스트 XL과 함께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